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탑 통합조회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잘 계셨죠? 네. 글로벌 탑 통합조회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6개국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재창으로 합니다. 큰 소리로 사원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 결단 및 활동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피치 해주실 우리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강동 탑센터 소속이네요. 네, 강용택 세일즈 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탑 김민성 본부장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강용택입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저의 직업은 색소폰 강사였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강의하기가 어려워졌고,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애터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도에 이 교수님으로 통해 알게 되었고요. 제가 비전을 보게 된건 2023년도 1월이었습니다. 임명칠 씨를 통해 부업가 세미나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애터미의 비전을 보았고요. 이틀 후 공주 원데이 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제 마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1월 30일 날 애터미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달이니까 지금 한 3, 4개월 됐는데요. 지금 저는 애터미에 맞춰 좋은 습관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슬림 바디 체인지를 통해 저의 튼튼한 몸과 강한 정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를 새벽 4시에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 정리 정도는 다 기본이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꿈과 희망을 가졌고, 애터미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다가 드디어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하려고 지금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제품은 100% 애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주도적으로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는 것이 애터미의 성공의 첫 단계 지름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폰서님과 파트너의 미팅과 세미나를 통해서 꼭 2023년도 저의 목표 오토 판매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용택 사장님께서는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2023년도에 오토 판매사의 달성을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스피치 하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탐 탑센터 소속입니다. 한동명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탐 탑센터 세일즈 마스터 한동명입니다. 저는 이재열 총장님, 이양숙 본부장님, 최은정 국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작은 섬에서 제처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굉장히 느리고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 올 초 2월 달에 제가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스폰서님들을 만나고 분당센터에 가서 분당센터 교육과 그 석세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세미나, 부엌가 세미나 등 모든 행사에 참석을 다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제가 체류하면서 그 행사란 행사는 모두 참석을 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를 변화시키고 교육시켜 주신 홍일표, 이문정 두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받고 바탐으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과 제 라인의 발전보다는 그룹 성장,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 스폰서이신 공자영 사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센터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처럼 많은 회원들이 센터로 모이게끔 하는 것이 답이라는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센터 2층에 기존에 있던 교육장을 다시 재정비하였습니다.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음향시설 등을 다시 준비하였고 이곳 센터를 제품 수용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여기 회원들을 저희가 센터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던 중에 한국 스폰서님들한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건 무료 스킨케어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11일부터 이곳 바탐에서도 두 달간 20일 무료 스킨케어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했던 것이 스킨케어였는데 그때는 1회 단발성으로 그쳤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20회의 그 무료 케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케어 받고 나신 후에 그 달라질 피부의 회원들을 생각하면은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도 알리고 그분들이 이거 정말 좋구나, 사업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주 오프라인 모임을 갔는데 이게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이때도 참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메리트를 좀 주기 위해서 월 1회 토요일 모임 센터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센터 파티는 저희 기존 회원분들이 주변에 그 신규 회원들 5명에서 10분을 모시고 옵니다. 그럼 2시간 정도 저희가
회사 소개, 제품 소개, 그리고 체험 등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은 매주 토요일로 저희가 늘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교육인데 제가 한국에서 받은 모든 교육들을 이곳 사업자들을 화요일마다 저희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적게는 저희 지금 당장 센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아직 저도 인도네시아 말이 완벽하진 않지만 제 처와 함께 이분들에게 한국에서 받은 교육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고 또 애터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자신의 성공을 믿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곳 바텀이 작은 불꽃이 돼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큰 불꽃이 일어나고 붐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간절함은 저희 간절함의 차이가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뉜다는 이양석 본부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간절함을 사업의 열정으로 불태워서 꼭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힘이 되어주신 분당 빛나리 팀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끝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요, 아요, 비사. 감사합니다. 네, 한동명 사장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무료 스킨케어 20회를 실천을 하고 계시고 지금 굉장히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정말 승승장구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분당 탑센터 소속입니다. 김민영 세일즈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 마스터 김민영입니다. 저는 이재훈 총장님, 이양수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스폰서님은 홍일표 팀장님 되십니다. 네, 저는 오늘 회동 스피치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분당 탑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 분당 탑센터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스킨케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의정부고 의정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소비자분들이 좀 의정부에 많이 계셔서 분당까지 초대하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월요일이랑 수요일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을 이제 분당 탑센터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중에 두 번을 분당으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아, 분당에서 내가 소비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콜드 컨택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콜드 컨택 시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외적인 모습을 좀 많이 가꾸고, 콜드 컨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리셋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두 개를 정도 쓰게 되는데요. 좀 이제 콜드 컨택을 할 때는 최대한 깔끔하고 예쁘고 피부 관리도 좀한 상태에서 제가 가서 또 밝게 인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콜드 컨택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매주 월요일이랑 수요일을 분당에 항상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콜드 컨택을 하러 가는 그런 매장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매주 월요일이랑 수요일을 항상 출근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제가 오는 날로 항상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출근 도장을 찍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바빠서 못 보는 날에는,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에 쫓기는 날에는 지나가면서 인사라도 항상 드리면서 저라는 사람을 좀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대를 좀 빨리 찾아가지고 그분이랑 좀 빨리 친해지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령 뭐 종교가 같다라든지, 그리고 뭐 같은 고향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공감대를 빨리 찾아내면은 좀더 빨리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만난 그 콜드 컨택을 해서 제 소비자가 되신 분이 같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저도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듣는 좋은 말씀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그분에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서 언니 생각이 많이 나서 이거 보내드려요. 좋은 말씀이라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좋은 주말 보내라고 또 인사도 하면은 또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친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톡도 주면서 이제 친분을 좀 빨리 쌓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를 제가 전달을 했을 때 신뢰가 좀더 빨리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지금 컨택이 되어서 제가 자연스럽게 스킨케어 프로그램에까지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일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그분이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는 단골 분들한테도 제가 스킨케어를 제가 나름 또 쿠폰을 제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쿠폰을 거기에 오시는 단골 분들한테 또 전달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무료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번 오셔라. 이렇게 이제 초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업하고 있는 활동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적인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은 결과를 내서,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꼭 서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스피치가 좀 짧은 스피치지만, 제가 스피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제 스스로가 너무 많이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뱉은 말을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꼭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막 사명감까지 들면서, 아,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좀더더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정말 더 도움이 되는 스피치인 것 같아서 여기에 설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스폰서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애터미 화이팅! 김민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영 사장님께서 정말 콜드 컨택을 통해서 지금 소비자 구축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열정으로 발로 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신 것 같은데요. 애터미 올한 해로 한 해도 큰 성장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수원 메인 탑센터 소속 김혜린 세일즈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라이트의 황상현 총장님, 조주영 본부장님, 임진호 국장님, 호원지 국장님, 임미경 팀장님, 유광남 팀장님, 산하 수원 메인탑 소속 뉴 세일즈 마스터 김혜림입니다. 오늘 글로벌 탑조에서 승급 성공 스피치 하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스피치 할 때만 해도 너무 걱정스럽고 제가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도전하기 전에 정말 걱정이 너무 많았고, 왜냐하면은 처음 직급 도전이기도 하고 사회생활과 세일즈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우수성과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도전에 성공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스스로 도전해서 빨리 옥토 판매사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전으로 본사 석세스 아카데미 세일즈 마스터 대표로 서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저의 다짐과 사업 목표를 얘기하고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 움직이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7월에 팀장이 되는 것인데, 팀장으로 가기 위해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게 더욱더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전하여 오토 판매사가 되고, 제가 유학 생활을 하던 유럽에가 글로벌로 사업을 뻗쳐나가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시켜 누구보다 빨리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고,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 김혜림 사장님께서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을 하셨는데요. 네, 7월에는 팀장 직급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원 메인 탑센터 소속입니다. 박광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메인탑 뉴 다이아몬드 박광림입니다. 네, 저의 전직은 3D 3종 직종인 봉제업이었습니다. 처음에 밑바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중간 관리자도 또 했고, 중간 관리자를 하면서 이러면 제가 이제 공장도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그러한 이제 또 신념이 생겨서 어느 날부터 제가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도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결심으로 이제 꼽히는 이제 봄날 이제 토요일이면 일이 끝나고는 제가 마음의 무장을 진짜 하고 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는 들어가서 밤새 또 별을 보고 또 달이 기울어지는 거를 보고 또 세월이 또 흐르는 동안에 또 서리도 맞고 또 눈이 올 때는 하얀 눈을 뒤집어 머리에 앉혀가면서 제가 그 시절에 3,000배를 3번씩이나 한 그런 올린 적도 이제 있습니다. 이러는 이제 와중에 저는 이제 공장도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 또 일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또 응당한 또 나의 또어그 수고는 마땅히 있어야 했을 무렵에 저의 스폰서인 유강남 이제 스폰서님께서 이브닝 케어 이제 한 세트를 이제 내어주면서 저에게 애터미를 설명했지만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저는 이제 오리역답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한테 그 남는 메시지는 성공의 그 꿈을 꾸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서 그 성공자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그 내리에 남았습니다. 그후 이제 오리역탑에 가는 길은 참 이제 행복했고 즐거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봉제 일과 애터미를 겸직을 했기에 아침이면 이제 제품을 들고 이제 지인 공장에 이제 들어가 일찍 또 출근을 한 그런 분들께 제품 설명을 하고 또 회사 소개도 해 가면서 또 점심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 때는 또 우리 남편한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김밥 또한줄 사오세요. 네, 김밥을 차 안에서 먹으면서 다른 공장으로 또 이동을 해서 제품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끈질기게 이렇게 달굼질을 할 무렵 했을 때 저를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 또 지인들은 또 이랬습니다. 강님아, 너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 하면서 저를 또 말리기도 했었고요. 저의 또 동생인 여자 동생은 또 저한테 아유 이제 언니 이제 그만 고생을 해또뭔 고생을 하려고 또 그러느냐? 제발 편하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노후는 지가 책임을 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저의 그 말리던 동생은 저의 우측 파트너가 이제 되어서 이번 재심 이제 합력으로 이제 같이 뛰어주었고. 또 호주에 멀리 호주에 있는 그 오빠 또 팀이 있습니다. 그 오빠 팀은 또 줌으로서 스폰서님들께서 그 열렬한 그줌 후원 덕에 국내에 한 20여 명의 정도의 인원으로 일주일에만 한번줌 미팅에 꼭 참석을 해주셔서 이번에 또 호주에서 또 재심 합력으로 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 또 해주시고. 또 저의 좌측 라인에는 황금 같은 파트너 사장님이 또 나와주셔서 또 열렬한 재심 합력으로
도전에 성공을 또 하였습니다. 무한 수고 또 무한 단계 속엔 응당한 결과는 꼭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새기면서 앞으로도 파트너 사장님 또 스폰서님들과 항상 또 즐겁게 사업 진행을 또 하리라 다짐을 하면서요. 이번 또 12월에는 국장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기에 맞춰 이제 파트너 사장님 또 스폰서님들과 즐겁게 또 사업 진행을 또 할 것입니다. 항상 또 저를 응원해 주신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광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정말 그 해외에서도 파트너들과 함께 재심 합력으로 정말 또 다이아몬드 승급을 하셨는데요. 다음은 또 올해 국장 승급까지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 줌이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화면은 완전히 까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주 귀한 분을 또 초대를 했습니다. 네, 초뷰카 시대 저자 윤정구 작가님을 여러분들 모셨는데요. 그분에 대한 프로필을 소개를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탑에서 정말 멋지게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우리 노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초청 강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샤론로즈 마스터 노한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 그 애터미 안에서 이제 영 리더스들을 대상으로 초뷰카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네, 리더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영 리더스 클럽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분이 있으셨는데요. 방금 이제 윤정구 교수님이 아니고 윤정구 교수님과 함께 그 초뷰카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을 이제 작업을 한 박사님. 네, 함께 박사님과 그리고 윤정구 교수님과 애터미의 인연을 맺게 해주신 기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 두 분이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윤정구 교수님만 알고 계신데요. 그 초뷰카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을 이제 만들게 된 숨겨진 1등 공신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 두 분께서 다음 주 수요일, 네, 수요일 오전 9시에 두 분을 모시고 초청 강의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귀하신 분들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두 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인지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분이 지금 그 윤정구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박사님이세요. 김지은 박사님이신데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2021년 이제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 연구에 지금 참여하신 분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애터미 본사 조직 전반 이슈 컨설팅 그리고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책 같은 것도 영문 번역에 지금 참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지은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배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초뷰카 시대 애터미는 100년 공익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초뷰카 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었던 깊이 있는 부분까지도 네,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이 강에서는 이제 또 그 기업 전무 경영 컨설턴트이신 네, 오규덕 그 대표님께서 이 강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표님께서는 대학 그리고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세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의 면접관들이나 경영 전반적인 모든 것을 컨설턴트 해주시는 전문 컨설턴트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현재 애터미에서 기업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에 지금 기업 경영 컨설턴트 및 강의를 하고 계시고
이 오규덕 대표님께서 먼저 애터미의 이런 기업 경영 컨설턴트를 맡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분과 윤정구 교수님과 이렇게 알고 계신 사이였는데, 이분을 통해서, 아, 윤정구 교수님이, 내가 찾던 공익기업이 애터미였네, 라는 걸 발견하게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초비카 지속 가능성의 실험들이 쓰여진 배경, 그리고 애터미와 다른 기업 간의 조직과 경영의 차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또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굉장히 귀한 분들이신데, 이두 분께서 1강, 2강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Q&A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초비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초비카 책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점들이나, 그리고 진짜 이런 초비카 책을 연구하고 함께 만들어진 배경을 함께 하신 1등 공신들과 함께 Q&A를 할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동안 있을 예정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글로벌 미팅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비전, 그리고 이게 솔직히 다른 라인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애터미에 대한 깊이 있고 제3자의 전문가의 눈으로서 어떻게 애터미를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하은 국장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두 분의 초청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윤정구 교수님과 오규덕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정말 어렵게 모신 만큼 여러분들 많은 초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주신 우리 노하은 국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원래는 팀장 이상 이렇게 미팅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팀장 아니어도 또 직급자가 아니어도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두 다 그날은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멋진 성공을 하셨죠. 네, 오늘은 우리 리더님께서 또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재열 총장님을 모시고, 네, 리더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먼저는 또 사회자로 또각 국가의 통역사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5월이죠?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르죠. 예, 봄이 온 듯, 엊그제요 봄이 온듯 했는데 이제 여름을 이렇게 몰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날씨가 25도가 훌쩍 넘어가는 날씨라 하니까 이제 더위를 느끼는 벌써 어디 이동할 때는 에어컨을 켜고 다니죠? 더위를 느끼는 계절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5월 정말 아름답습니다. 벌써 녹음이 무성하게 져서 사람들이 그늘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시원하고 좋은 그런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멋진 계절에 정말 훌륭한 애터미를 만난 여러분들은 다들 행운합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어쩌면 99.999%는 AI 인공지능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죠?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의 어떤, 명령, 어떻게 보면은 AI 인공지능에게 명령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암울한 어떤 미래도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피치 하신 분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노력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김혜림 세일즈마스터는 제가 원데이 세미나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뵈고 만나고 사진도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요.
오늘 스피치하게 돼서 너무나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스피치했던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하신 분들은 5월 석세스 아카데미의 승급 스피치 대표 사업자로 내정된 정말 선택받은 분들이죠. 이분들 정말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술술 잘 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노하운 국장님이 지금 방금 전에 초비카 시대를 책을 발간한 어떻게 보면 그책 발간한 뒷배경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분들 소개했죠. 김지은 박사님하고 오기덕 대표 이두 분에 대해서 소개하셨는데 이분들의 참이 그들이 보는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그죠?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 미래의 가치로 그죠? 다가올 건지에 대한 멋진 강의가 준비됐다고 하니까 우리 탑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에 모두가 다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참여하지 못했던 파트너들이 있으면 꼭 동참해서 제대로 동기부여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광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이 애터미 사업은 알고 보면은 사람을 모은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사람 모으기에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을 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단계 하면 정말 좋은 제품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에 어떤 가격이요? 마진이 많은 이익이 정말 많이 남는 그 가격에 그러니까 정말 높은 가격에 유통하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그런 회사의 네트워크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 제품을 제가 체험하고 너무너무 제품이 좋았습니다. 가격은요, 정말 합리적이고, 매우 저렴했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이 회사는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왜이 회사가 이렇게 싸게 팔까? 매우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심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의심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제게 정보 준 분에게 그랬어요. 아, 이 제품은 나는 평생 쓰겠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다단계는 절대 안 하겠다. 배수진을 쳤죠. 쳐놓고 의심이 자꾸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좋은데 싸게 팔까? 그거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알아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센터를 끌려갔습니다. 마지못해서 끌려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궁금해서.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간게 아니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게 아니고요. 궁금해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싸게 팔까? 그거를 센터 가서 강의를 듣고 또 마케팅을 듣고 그러는 도중에 아, 이 회사의 미래를 저는 봤어요. 아, 이 회사가 초일류 기업으로 가겠구나.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식자재 유통했지만 특별히 뭐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제품을 구매해서 열심히 배달하고,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수금하러 다니면서 또 주문받고,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갈수록 점점점점 부자가 되는 꿈은 멀어져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변하거든요. 제가 개인 사업자가 그 유통을 하는 도중에 결국은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이렇게 침범하듯이, 식자재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CJ에서, 대상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풀무원에서. 대기업들이 훨씬 저희 개인보다도
역량, 능력으로 고객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악화되죠.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개인은 결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죠. 초거대 플랫폼 기업이 모든 개인의 어떤 사업, 개인 자영 사업이든 기업이든 환경을 악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세상의 흐름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애터미를 저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하게 된 여러 어떤 단계 계기가 강의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제품을 통해서 저만 명품인데 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군가에 전달했는데 한결같이 야, 왜 이렇게 싼 거야? 요즘에도 듣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애터미 왜 이래?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좋다 그러면서 왜 좋은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다니는 세일즈 업계 사람들이. 근데 애터미가 취급하는 제품이 단순, 그죠? 건강식품, 화장품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제품을, 그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하니까. 그래서 모든 유통업계가 한결같이 애터미는 왜 저래? 그런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남들이 왜 저래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통업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아마 애터미를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애터미를 비비보라는 사람들은 그런 부류가 의외로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 애터미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을 공유시키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사업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애터미가 희망의 씨앗이라는 걸 저는 봤어요. 애터미가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저에게. 근데 그 씨앗이 절대 품질이고 절대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희망의 씨앗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좋은 계절에 어떤 씨앗이든 땅에 이렇게 뿌리고 심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분, 적당한 온도만 환경에서 이렇게 해서 받쳐준다고 하면 그 씨앗은 저절로 싹이 트고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싹이 트고 자란다 이거죠. 바로 그 씨앗에서는 그 자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만 맞춰주면 자란다. 저는 제가 애터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열심히 소비자 만들어내고 소비자 구축하고 초대하고 세미나장에서 비전 주고 그러면 그들이 애터미를 결단하고 그래서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토팜에서 되는 과정은요. 그 어떤 why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된다라는 확신. 그 why로 우리는 애터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오토판매사까지는 가는 거예요. 오토판매사까지는 누구의 도움도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100%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실행력으로 오토판매사 되는 겁니다. 좌우로 250, 250만 포인트 어쩌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토 판매사 되는 그날이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역량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결단력도 다르고 다 다르죠. 꿈이 큰 사람은
그죠? 애터미에 대해서 그만큼 몰입하겠지만 꿈이 작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오늘의 목표를, 오늘 하루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일매일 이거는 내가 나와의 약속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 목표만 있다고 하면, 분명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오토판매사 될수 있습니다. 오토판매사 된그 다음에는요, 그 이후로는 리더스 클럽 목표가 더 선명하게, 막연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토판매사 될 때까지가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죠? 계기 비행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토판매사 될 때까지는 계기 비행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기 비행은 정확한 나침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그죠? 안개 속이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안에만 들어오면 그게 계기판이에요. 시스템이 계기판입니다. 시스템 안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온다면, 시스템이라는 게 미팅이죠. 소판사가 주관하는 미팅. 그리고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관하는 지역원데이, 원데이 세미나, 서세스 아카데미. 이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계기판이에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토팜에서 안될 이유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애터미하면 된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죠? 잘못 보낸 하루 뒤에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거든요. 매우 희망적입니다. 잘못 보낸 1년 뒤에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생 지금 이제 100세 시달아가니까 내년 또 있습니다. 희망적이죠? 어쩌면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일상에 많이 그냥 루즈하게 일상을 보내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들이 고인물과 같겠죠. 그 시간들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고인물의 삶을 박차고, 그죠? 흐르는 물로 여러분들은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낸 1년 뒤에는 내년이 있긴 하지만 잘못 보낸 인생 뒤에는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업은 올한해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년 한해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생입니다.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뒤에는 다음 생은 없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20대 때 대기업 다닐 때는 그냥 월급도 괜찮게 받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삶이 싫었습니다. 부자는 안될것 같아서. 부자가 되고 싶었죠. 정말, 제 어렸을 때 꿈은, 드라마 속에서, 거상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거상. 큰 장사꾼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제 삶은 성장기 때늘 가난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간절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일이든 저는 받아들이고 도전하겠다. 이 생각이 늘, 저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해봤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진 자본이 돌이켜보니까 너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애터미 와서 제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제 자신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 제 자신도 나중에 발견했어요. 뭐, 제가 애터미 초창기 때는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본부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를 또 겪어보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내가 고인물이 아니고 정말 흐르는 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낭비죄가 그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빠삐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우리 생명을 태우고 지나갑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애터미를 저는 도구로 저는 잡았던 것입니다. 제 인생 2막은 정말 멋지게 부자로 내가 원하는 모든 어떤 모습,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이루는 그런 삶, 균형 잡힌 삶을 목표로 애터미를 저는 쭉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애터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리더고 또한 리더의 어떤 그 길을 끊임없이 자기개발하면서 지금 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는 도중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난관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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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극복하는 그 노력, 그 능력이 성공이에요. 저는 성공이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결과가 성공이라는 생각하면요. 성공한 사람, 부자로 산 사람 다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성과가 아니고 그 성과를,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늘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일어서는 그 어떤 능력, 일어서는 능력, 버티는 능력,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공을 경험하십니다. 오늘날 열 사람한테 거절당했어. 근데 내일은, 그죠? 오늘보다 더 성공이 가까이 있는 하루가 내일이거든.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늘 몇 사람한테 거절받았다고, 성과 없다고, 내 파트너 누군가가 전화받아 나왔다가, 나 지금 부업으로 다시 소비하러 돌아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깨가 축 처진다고 하면, 그건 오늘 하루 성공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종구죠. 그러니까, 종구 만드는 하나의 방법을 찾지 못한 게 아니고, 종구가 될 수 없는 천 가지를 알아냈다. 그러니까 종구 하나, 브리드론 종구 하나 만들어내기까지는 천 가지의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종구가 아닌 거를 찾아낸 거예요. 엄청난 발견이죠.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은요, 실패한 경험이 얼마만큼이냐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게 자산이고 자본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하는 겁니다. 여태면서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아유, 어쩌다가 애터미 다단계까지 하십니까? 이 얘기를 저만 들었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들 듣고 다닙니다. 아이고, 그 연세에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들을 수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인데, 연세가 87세입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센터 모시고 왔길래, 부업과 세미나 모시고 왔길래,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걱정이. 아이고, 저러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분은 생각은요, 청춘이에요. 꿈이 있어요. 꿈 있는 사람은 청춘이거든요. 청춘이더라고. 야, 본인이 12년 전에, 종로 센터에서 애터미 그때 들어보고, 야,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판단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이제라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본인의 자식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이 코드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청춘입니다. 20대가 꿈이 없다면 그건 청춘이 아닙니다. 늙은이죠? 늙은입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 아, 80대 이르기까지 제 파트너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수많은 거주 속에서 이제 애터미 시스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죠? 이런 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입니다. 반복하는 일. 어제 열 사람을 만났는데 거절받았습니다. 오늘은 11사람 만나겠다. 오기가 있어야 되거든. 오기 없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오기가 있어. 어제 10사람 만나서 거절받았어. 오늘은 11사람. 12사람.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죠?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입니다. 평균은 6분의 1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섯 번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0번에 나올 수 있어요. 100번에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럼 100번에 나온 사람은 실패자입니까? 그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번째, 일이 나올 확률, 100번째 일이 나온 사람은요, 99번에 걸쳐서 아픔을 어떠면은 기대에 매번 져버리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내면의 어떤 그 힘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한 번에 일이 나오고 몇 번에 걸쳐서 일이 나온 사람이라 해서 성공하고 100번째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은 실패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째 나온 사람은요, 훨씬 강한, 성숙한,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 인연이 된다고 하면 그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맥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애터미 하면서, 제가 애터미 하는 도중에 저에게, 여러 가지,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덕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애터미 하는 동안에 내가 중요한 덕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덕목들이 뭔지 늘 생각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창의성도 있을 수 있고요.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포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일 수도 있어요. 도전, 목표, 솔선수범, 다양한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하는데 동기부여의 어떤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스스로 하면서 그이 사업하는 동기부여의 어떤 그런 덕목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지금 이 자리 성공자의 자리까지 오는데 저에게 그래도 저에게 덕목이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가 저는 도전을 꼽았습니다. 도전을 제가 꼽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전하겠다. 근데 도전하면 의뢰에 무슨 뭐 부정적으로 직급만 생각하는데 직급 도전이 다가 아니거든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예요. 도전은 어디서부터 도전이냐면 나는 오늘 하루 나와의 약속을 그걸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오늘 도전, 매일 도전이 어떤 거겠어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성사시키는데 도전. 내가 어디까지 진행하겠다 오늘. 이런 거를 하나의 일일 목표를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현명한 도전이다 이 생각합니다. 일일이 15일 먹으면 한해 차예요. 일일이 15일 모아서 한해 차입니다. 250만 포인트 그거를 나 혼자 도전해 가지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생겼죠.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내 산하의 도전자가 몇 사람이에요? 나하고 좌우에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이 도전자가 생긴 겁니다. 근데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본인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150만, 150만이 어려워. 그러면 그 밑에 파트너 중에 에이전트 중에 또 목표를 주는 겁니다.
60만 포인트 할 수 있는 도전자를 한 사람 더 만들고 프로모션 한다면, 프로모션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겠죠. 세미세이지 마스터라는 회사가, 그죠? 회사가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2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동남아시아 가면요,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월급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란, 매회차 20만 원이란 돈. 그게 두 번이면, 아, 동남아시아 대다수 국가의 월급이에요. 그걸 프로모션 걸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죠. 근데 그 밑에 또, 세미 세일즈 마스터 밑에, 그 밑에 60만에, 세세세 마스터. 이 목표를 또 준다면, 여러분들 산하에 한끼 뛰는 사람 몇 명이에요? 이 숫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많아지죠. 그러니까 목표가 많아지는, 이런 하루하루에 뛰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그런 라인십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만큼 스폰서와 함께하는 그 모임에 자주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뛰는 사람이 나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뛰기 때문에 사업은 어떻게? 소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 사람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를 끊임없이 구축하는 사업이고, 신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도전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자, 그런 도전, 직급 도전? 매우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내 파트너, 시스템에 몇 사람 앉히겠다. 이런 도전. 이런 도전을 최우선으로 저는 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조금 전에 스피치 하시는 분이, 한동명, 판매사님께서 스피치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는 파트너가, 뛰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해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나눔이고, 베품이고, 포용이고, 이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떠나는 사람 없고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입니다. 책임. 왜? 파트너 성공시키는 게 제 성공이잖아요. 파트너 좋은 사람이 나오면 나 성공이 아니에요. 파트너가 성공하면 성공이 아니고, 파트너 성공시켜야 성공한다. 이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덕목으로 저는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참여하신 모든 사장님들도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순간까지, 나는 어떤 리더가 되겠다, 어떠한 덕목으로 애터미 사업 해내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정말 자신 있게 파트너에게 이렇게 발표하고 표현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업한다고 그러면 파트너들도 정말 훌륭한 어떤 성공 덕목으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멋진 하루를 계획한 대로 마무리 짓는 모든 사업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서 애터미를 만난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반드시 훌륭한 리더로 우뚝 서서 멋진 성공 하셔야만 한다라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